안녕하세요, 리더입니다. 자, 오늘 저수지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오늘의 컨텐츠는 배스 잡아가지고 배스 고급 요리 먹방입니다. 자, 가보시죠. 예. 진짜 맛있어요. 배스 낚시는 사실 작년에 그 봉봉이 영양식 영상 이후로 안 했는데 아, 잘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배스들 산란기라서 반응성이 되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한번 넣어볼게요. 첫 캐스팅 들어가겠습니다. 보이셨어? 뛰는 거? 유튜브 나오신다고 그래요, 유튜브. 철펑철펑 계속 배스들이 펑펑 뛰고 있어요. 오늘 파티입니다. 오늘 배스 한 5마리 이상입니다, 목표. 기가! 어? 걸렸나? 아, 입질인데? 지금 피딩 타임은 아니거든요. 더운데 아마 그늘 쪽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기 건너편으로는 건너갈 수가 없어가지고 하수구 밑에 여기 갖고 아까 막 술래잡기 막 그러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가 소리 내고 막 이러니까 딴 데 간 것 같아. 아, 그늘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 가보시죠. 그늘을 찾아야 돼, 그늘을. 저쪽이 장난 아닌데 그늘이. 아, 여기는 안 보여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넘어가지고 그늘 쪽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 그늘가로 넘어왔습니다. 반대편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고라니 똥이 있어요. 똥이 있는 걸로 봤어요. 배스가 잘 나올 게 확실합니다. 고라니가 배스를 좋아하거든요. 스물 나무 쪽으로. 그늘도 별로 안 나오는데 경계면 있죠. 그늘과 햇빛 비치는데 경계면 그런데도 또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입질 왔었는데 아씨. 예, 선생님도 배스 아, 좀 하세요. 이거보다 저가 저기 뭐야 다리 쪽이 낫나요? 그쪽이 나아요? 이쪽에도 뻥이 안 되네. 아, 진짜 더럽게 안 되네, 이거. 다 괜찮아 보이는데. 방금 선생님이 했던 말씀대로 저 반대편 입구 쪽으로 가가지고 옛날에 중기랑 배스 처음 잡았던데 그 동굴, 거기로 가보겠습니다. 네, 옛날 동굴 다시 왔습니다. 좀 찍어요. 더 안 좋은 것 같아. 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고 허허벌판이라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아, 안 되면 종치는데. 아. 예, 먼 길을 돌아 다시 왔습니다. 그늘이 많이 넘어왔네요. 여기서 승부 보겠습니다. 큰다. 아, 나왔다. 예스, 예스. 잡았습니다. 드디어 잡았습니다. 역시. 예스. 4자 안 되나, 이거? 아, 뜨거. 아, 시간 못 차렸네, 이거. 오, 안 돼. 오, 감옥 갈 뻔 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좋아요. 굿. 오케이. 피 빼고. 피를 좀 빠지게. 왜냐면 최대한 이제 맛있게 먹을 거라서. 나도 피 봤는데 저 새끼 피랑 내 피랑 섞이면 안 좋은 거 아닌가? 배스 인간 되는 거 아니야? 찍고 있어? 어, 이제 신난다. 이제 막 잡을 거 같아. 와, 캐스팅 졸라잖아. 아, 이제 피딩이라서 나올 거 같은데 안 나오네요. 아, 그냥 요거 한 마리로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이 친구 데리고 집에 가서 요리하러 가겠습니다. 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러면 배스 요리 시작할 건데요. 손질부터 해주겠습니다. 가시죠. 예. 비늘 먼저 벗기겠습니다. 예. 손 조심해서. 예. 아, 맛있는 냄새 난다. 비린내. 도마 위에다. 이거 도마 좀 씻어줄게요. 아, 이거 뭐야? 이거 배스네. 그다음에 이제 대가리 따겠습니다. 예. 안 좋은 칼인데.
오, 똥 싼다. 똥꼬입니다, 이게 똥꼬. 야, 알찬 거 보세요. 이분은 알탕입니다. 네, 여기 한번 싹 씻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홀을 뜨겠습니다. 요 약간 각을 줘서, 예. 근데 이제 스테이크 용으로 하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손질을 너무 못한데 내가 좀 공부를 더 했을걸. 요렇게 스테이크용 고기 두 장 나왔습니다. 예, 예. 지금 바로 그냥 각 지바 이 회로 그냥 뜯어 먹고 싶네. 예, 예. 그러면 죽어요. 아, 먹기 싫어. 자, 스테이크 구르러 갑시다. 예, 예. 베스 손질 완료했고요. 오늘 이제 베스 요리의 목표는 비린내 흉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지 않는 이 베스를 최대한 맛있게 먹는 겁니다. 진짜 고급 레스토랑에서 파는 이런 파인다이닝 식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베스를 먼저 따로 굽고 소스를 따로 만들어서 그냥 같이 먹는 거예요. 뭐 별 건 없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예. 예. 재료부터 다듬어 줄게요. 마늘과 양파는 잘게 다질게요. 아, 나 꼭지 안 가요? 아씨, 꼭지 안 먹어도 돼. 아, 마늘 양 좋다. 그 다음에 양파도 잘게 다져줄게요. 아, 그 다음에 이 소스의 제일 킥은 이 파슬리예요. 일로 와보세요. 자, 파슬리 요 줄기가 아주 향이 좋거든요. 이런 거 딱 따가지고 베스의 냄새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요 파슬리 한 움큼. 예예. 예. 아, 그리고 홍고추도 넣으려고 했는데 집에 홍고추가 없대요. 지금 농사 지은 거 다 써가지고 그 대신 그냥 페페론치노. 저 뒤에 보시면 고추들이 잘 크고 있어요. 고추 모종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그 다음에 베스 먼저 구울게요. 이제 밑간 소금 후추 뿌릴게요. 소금, 예, 막 하는 거지. 자, 기름 두르고요. 예, 얹겠습니다. 껍질면부터. 예. 고기가 오그라드니까 눌러줄게요. 아, 그리고 향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늘도 하나 으깨서 넣고, 그리고 또 로즈마리 하나. 아, 정신없네. 로즈마리 하나 넣게. 냄새를 잡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어, 이제 냄새 엄청 맛있지 않아? 그래서 튀김이네 거의. 자, 뒤집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자, 다 된 것 같습니다. 끌게요, 불. 어, 대박. 자, 이제 그럼 소스 만들겠습니다. 자, 올리브오일 두르고요. 마늘, 양파 들어갑니다. 잘 볶아줘요. 아, 냄새 좋다. 와, 그냥 올리브오일에 마늘만 들어가면 냄새가 이렇게 좋아요. 페페론치노 넣을게요. 소금 후추도 넣겠습니다. 소금 후추 많이 후추 좀 나와라 제발. 색이 좀 남으면 화이트 와인 부어줄게요. 화이트 와인. 오, 뭐야? 플란데! 플란데! 이게 바로 플란데! 이게 바로 플란데입니다. 나 이거 할 줄 몰랐는데. 레몬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저도 요리하면서 뭔가 재료를 풍성하게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많이 넣는데 레몬 하나 다 넣으니까 졸라 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망했어요. 후! 잘 잡혀? 뭐지? 버터 넣겠습니다. 버터. 하다가 너무 쫀다 싶으면 물도 좀 더 넣으세요. 아니면 육수 같은 거 너무 좋으면 좋은데. 아, 졸라 시네. 아, 레몬 조금 넣었어야 되는데. 아, 레몬 조금 넣었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파슬리 넣겠습니다. 자, 불 끌게요. 그냥 뭐 대충 먹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시다. 소금 이거 엄청 넣는데 계속 넣네 이거. 엄청 넣었어 이거. 버터. 아, 저기 좀 수습을 해줄게요. 버터도 좀 넣고. 아, 이 버터 이거 좋은 버터인데. 아, 어떻게 수습이 안 돼? 어찌 됐든 뭐 플레이팅 해보겠습니다. 그냥 어차피 비주얼만 좋으면 되니까요. 소스를 얹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 베스. 예스. 베스를 얹을게요. 아, 좋습니다. 소스도 살짝 끝에 엣지를 살려줘야 돼요. 이걸로 살짝 뿌려가지고. 마지막 장식하는 가니쉬, 야채 대가리 같은 거 하나 얹어주는 거. 일로 와보세요. 이거 우리 샐러리거든요. 얘도 그냥 해준 것도 없는데 겨울 나가지고 싹이 나갔어요. 조금 어린 잎으로 예쁜. 뭐가 좋지? 왜? 이런 예쁜. 그 다음에 딜이 있어요. 딜. 생선 요리에 많이 쓰이는 딜.
주작 아니에요. 이거 진짜예요. 이거 딜. 좋습니다. 자, 예쁘게 나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실력 차이가 갈리는 겁니다. 아, 좀 큰 거. 아, 빈지 같네. 자, 이렇게. 이렇게. 샐러리 좀 한 덩어리. 아, 어때요? 개떡같나요? 우리 차이브 꽃도 하나 넣을까요? 차이브, 차이브. 요거는 이제 부추 같은 건데, 향이 아주 좋습니다. 꽃 같은 거 없어? 또 얹어. 또. 자, 어찌됐든, 파인다이닝 고급 요리 데스 스테이크가 완성됐습니다. 냄새. 어찌됐든 냄새 맛있다, 근데.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자, 먹어볼게요. 아, 근데 진짜 베스라는 생각이 안 들고 너무 비주얼이 좋으니까 맛있어 보인다. 나이프도 없나? 일단 베스 비린내 하나도 안 나나? 별로 안 나. 찍어서. 아, 끝에가 살짝 베스 비린내 살짝 난다. 근데 맛있어요, 그래도. 맛있어요. 껍질 먹기 싫다. 맛있어요. 맛있는데 구역질을 한번 해야 되나? 잠깐만요. 진짜 맛있는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사기 맨날 치거든요. 연출하고. 이거 도미예요, 도미. 일단 냄새는 좋습니다. 사기 치면 계속 사기 베스 잡아온 거. 이거 뼈 있어요, 조심해. 칼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일단 냄새하고 맛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맛은 아직 모르겠고 냄새가 일단 사기 치지 마세요. 냄새하고 이거 꽃 보세요. 아, 훌륭하지 않습니까? 먹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짭짭 소리 많이 낸다고 그래서 조심해서 먹겠습니다. 훌륭합니다. 소스 맛도 있지만 고기도 맛있어? 고기도 뭐 괜찮은데요? 고기도 맛있는 고기야, 내 보기에. 그러면 그렇지. 진짜 자주 해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훌륭합니다. 여기 가시 있다, 이런 거 가시, 중간에 가시. 굉장히 맛있는데? 근데 나도 맛은 그냥 모르고 먹으면 진짜 맛있게 먹을 것 같은데 베스라고 생각하고 먹으니까 나는 생각충이라서 오바이트 한번 할까? 하지만 이 맛있는 걸 두고 오바이트 하면 안 되지. 아, 근데 진짜 진짜 맛있어요. 맛있게 잘 했네요. 맛있어요. 근데 가시 조심하세요. 가시 찔렸다. 근데 요거 새 거거든요. 요거 이제 그만 남겨서 내일이 스승의 날이거든요. 우리 롤 선생님의 시간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가려줄게. 선생님 요즘 먹기가 싫어서. 진짜 맛있어. 진짜. 아니, 그럼 소스만 먼저 먹어봐요. 아니 베스를 먹기가 싫어. 진짜 괜찮아. 이거는 좀 찍어봐요. 진짜 맛있어서 그랬지. 우리는 몰래 카메라 같은 거 안 해요. 조금 해서 먹어봐. 진짜 맛있어. 아니 좀 많이 먹어도 돼. 맛있는 거야. 진짜 맛있어. 맛있지. 아니 진짜 맛없어? 아니 근데 거의. 아니, 괜찮은데 베스인 걸 알고 먹으니까 그래서 얘도 생각충이 맛이 좀 반감되네.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베스에 대한 거부감 없이 맛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먹으니까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차피 생태 교란종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나 이렇게 뭐 과대하진 않잖아요. 근데 진짜 맛있네. 샐러리도 먹을게요. 샐러리에서 베스 냄새가 나는데? 아유, 우회 못하겠다. 맛있게 요리해서 먹기 대성공입니다. 진짜 훌륭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맛있는 요리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뭐요? 당두지? 아, 몰라요. 바퀴벌레?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리바! 졸라 힘드네.